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국 금지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3노총이었던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동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구도를 깨겠다며 출범했지만 정부가 기존 노조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개입한 어용노조란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민노총을 설립하고 조직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국정원 공작비 수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채필 전 장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노조 와해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유란입니다.